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스피드 챔피언 75875 포드 F-150 랩터와 포드 모델 A 핫로드라는 제품입니다. 자, 구성은 신호등 들어가 있고 뭐 이따 데이지 좀 보여드릴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포드 자동차를 갖다가 만든 거고 정비팀도 들어가 있고요. 시상대도 있습니다. 시상대는 어디 있을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다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서스펜션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시상대도 들어가 있고, 자, 레이싱 하는 거 들어가 있고, 뭐 정비하는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핫로드 그 저게 대부분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그 저기 뭐야 포드 F 시리즈 해가지고 F 시리즈라고 하면 보통 F-150을 가리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자동차여가지고요. 뭐 32년 동안 지금 계속 베스트셀러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뭐 픽업 트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핫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자동차 제품인데요. 원래 그 저기 해리포터가 저기 자, 저 뭐야 해리포터랜다. 저 해리포드가 저기 저 하여튼 저 모델 T라는 그 아주 그 세계적으로 처음에 그 만든 자동차 유명한 게 그 T 시리즈인데, 그걸 1927년부터 모델 A 요거 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T는 단종된 그런 제품이라고 되는데, 아주 오래된 클래식 제품으로 이렇게 자동 요거를 갖다가 모델로 만든 제품입니다. 부품 수는 총 664피스고요. 2016년도 3월에 출시된 제품인데,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가가 74,9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 가시면 최저가가 한 7만원 정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입니다. 자, 제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리뷰는 따로 보여드리니까 조립 좋아하시는 분은 그쪽 참고해 보시고, 자, 요거는 이제 그 뭐야 아까 보여드린 저 포드 모델 A 핫로드, 거기 이제 거기 조종사입니다. 조종사고요. 얼굴에 이렇게 약간 상처가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포드 조종사 옷 입고 계시고, 뒤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피규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는 저기 포드 F-150 랩터 조종사입니다. 조종사고요. 자, 약간 좀 저 픽업 트럭 몰고 있어서 레이싱 그거보다는 그냥 조종사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도 레이싱을 하는 건가? 뭐 아무래도 저 미국에서는 저런 걸로도 이제 레이싱하고 그러니까 몬스터 트럭 같은 것도 하고. 자, 요거는 레이싱 진행 요원입니다. 자, 이렇게 안경 쓰고 계시고, 자, 이런 식의 몸통에 파란색 되어 있고 그냥 모자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캐릭터 하나 들어가 있고, 자, 요건 이제 뭐 정비하시는 정비공 같은 캐릭터인데요. 자, 땀을 더운데 더워 죽겠는데, 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계시는 모습 들어가 계시고요. 자, 여기 용접공 들고 있죠. 이런 고무 재질로 된 블럭에다가 이렇게 밑에 끼워서 용접공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위 얼굴은 뭐 한쪽만 되어 있고, 자, 위쪽에다 용접하는 거 이렇게. 저는 요거 처음 봤는데 왠지 스타워즈가 생각나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자, 제품의 구성은 신호등, 그 다음에 이건 엔진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정비하는 시스템 들어가 있고, 자, 그 F-150 랩터 자동차 그 저 픽업 트럭 있고요. 이게 이제 핫로드고요. 자, 이거 이제 트레일러 부분입니다. 자, 기존의 그 스피드 챔피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거의 사이즈도 비슷하고 다 자동차는 비슷비슷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제품에 나온 거는 자동차 두 대가 기존 거랑 다 다른 방식으로 좀 나온 사이즈죠. 기존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올해 나온 제품이고, 에스바 작년에 나온 거나 놔주세요. 자, 작년에 나온 거 제품 같은 보시면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즈도 비슷하고 뭐 전반적인 구성은 비슷하고 이제 모양만 바꾸고 스티커 빨을 좀 많이 하는데, 요거는 좀 스티커 같은 것도 좀 많이 자제한 것 같고요. 자,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자, 핫로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립을 하면서 제가 조립을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자, 앞이 좀 많이 기울어졌죠.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그렇고 이렇게 좀 처져가지고 앞으로 좀 상당히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옆모습인데 옆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높이가 5cm고요. 길이가 11cm. 그 다음에 폭은 6cm 되는 아주 오래된 클래식한 자동차고, 뭐 번호판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표시를 했고, 엔진 부분이 있는데 엔진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쉽게 열어서 미니 피규어 태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프린팅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문 열리고 됐고,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문 열리는 제품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같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엔진 부분이 앞쪽에 달려서서 그 뭐 이렇게 배기기관 자,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은 이렇게 곡면으로 표현을 해놨죠. 자, 바퀴 부분 앞뒤가 좀 사이즈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너무 앞으로 좀 기울어진 것 같더라고요. 자, 되어 있고, 뒤쪽도 번호판 곡면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뭐 풀백이나 그런 기능은 없고요. 그냥 굴러가긴 잘 굴러갑니다. 자, 잘 굴러가고요. 잘 안 굴러가.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번엔 F-150 랩터 자동차 픽업 트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높이는 8cm고요. 길이는 16cm, 폭은 8cm 정도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앞에는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놨고, 이렇게 라이트 같은 것도 스티커로 붙여놨고요. 여기저기 뭐 스티커 이렇게 많이 붙여놨는데, 앞에만 막 이렇게 위쪽 같은 건 없고요. 자, 위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고. 자, 요거는 미니 피규어 쉽게 꼈다 뺐다 할 수 있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 조종사 태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옆에 문은 안 열립니다. 안 열리게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뭐 픽업 트럭이니까 뭐 물건 같은 거 실을 수 있는 부분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번호판 들어 있고, 뒤쪽에 트레일러하고 볼관절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바퀴 부분이 독특한데요. 서스펜션, 보통 이제 그 쇼바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는 쇼바라고 그러고 서스펜션이 있는데, 뭐 충격 보호 그런 건데, 자, 여기 고무줄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죠. 밑에 연결을 해놔서 여기 이렇게 눌렀다 줄렀다 합니다. 옆에서 보신다면, 자, 이렇게 자, 점프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물론 뭐 하늘에서 떨어질 일은 없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사람을 밟고 가는 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오프로드 같은 거 달릴 때 막 그럴 때 이렇게 올라가고 그럴 때 좋겠죠. 자,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밑에서 아주 간단한 원리로 만들었는데, 예전에 그 옥스퍼드에서 나온 몬스터 트럭 그런 방식이 똑같습니다. 방식이 똑같고, 옥스퍼드는 고무줄 두 개를 껴줬고, 이건 이제 몬스터 트럭 시리즈인데, 어느 게 어느 걸 베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옥스퍼드가 뭘 베꼈는지, 하여튼 비슷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모양은 아무래도 이게 좀 낫긴 하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 들어가 있고요. 자, 트레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일러야 뭐 요거는 저기 뭐 레고 시티나 그런 데서 많이 보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앞쪽 이렇게 뭐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요것도 뭐 앞에 차량 빠지지 않게 뭐 고정 체크해 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고, 뒤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요. 자, 그리고 바퀴 부분, 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것도 번호판이 들어가 있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요 트럭 뒤에다가 랩터에다가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랩터가 공용 랩터 아니겠죠. 자, 트레일러가 있으시면 차량 뒤거 내려주시고, 자, 그러면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죠. 올라가셔서, 자, 장착되시는 데까지 닦아서, 자, 껴서 주시면, 그냥 올려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딱 고정되니까 그 상태에서, 자, 저것만 뒤쪽으로 올려주시면, 자, 차량이 떨어질 일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오래된 빈티지 비싼 자동차, 아, 좀 골동품 뭐 그런 제품 같은 거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정비소가 있습니다. 정비소가 있어가지고요. 자, 저기 보시면 뭐 빗자루 뭐 저기 뭐 저런 것들, 그 다음에 엔진 오일 뭐 가는 거 같은 거 있는 거 들어가 있고, 저기 뭐 선반 같은 거 있어서요. 뭐 돌려가지고 뭐 자동차 뭐 그 뭐 성능 조정하고 그런 거겠죠. 자, 거기다 뭐 저기 도구들 갖다 넣고, 서랍들이 있어서 서랍에다가 이제 각종 이제 나바, 자, 저 안에다 이제 도구들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소화기 같은 것도 필수겠고요. 옆에 무슨 스위치 같은 게 있는데 용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저런 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핫노드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엔진을 앞에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아이언맨 겐트리 머신처럼 이걸로 엔진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기계가 가서, 자, 이걸 이렇게 걸어서 빼라. 자, 이렇게 빼시면 안 되겠지만, 자, 이렇게 뺏어서 수리하고, 뭐 다른 엔진 같은 경우에를 이렇게 껴서, 여분으로 있는 엔진인데요. 자, 요거를 갖다 끼워서, 자, 요런 식으로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다른 식의 엔진 가능 장착한데, 요거는 별로 멋은 없죠. 자, 요거는 뭐 그냥, 겐트리 머신 비슷하게 엔진 뭐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 되겠습니다. 자, 저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차량이 그럼 이걸 타갖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레이싱 경기장으로 가겠죠. 자, 레이싱 경기장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게 되면, 자, 차량 다시 이거 내려주시고, 자, 차량 내려주세요. 자,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빠져주시고, 정비팀도 빠져주시고, 자, 여기 스타트 라인이 있죠. 자, 스타트 라인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어서 투명 블록으로 주황, 녹색, 빨간색 되어 있는데, 포드 로고 이렇게 멋지게 새겨져 있고요. 띠 하면서 피 나가게 되잖아요. 이제 그 옆에서, 아, 원래 이쁜 아가씨 하나 넣어줘서 프렌즈 없나? 예, 스마트한 아가씨가 한번 오시는데, 자, 여기서 출발! 하고 이제 흔들어 주시는 거죠. 흔들어 주시고, 이제 여기 트랙을 돌든지 뭐 어떻게 할 텐데, 그럼 자동차가 막 달리겠죠. 달리시게 되면, 자, 앞으로 10바퀴 남았습니다. 9바퀴 남았습니다. 하시면서 쭉 하다가 나중에 쫙 들어오시게 되면 1등 하셨습니다. 하시면 이제, 아, 운전기사를 안 태웠구나. 자, 레이싱기사. 자, 레이서 한 명 태워주시고, 자, 우승하시고 나시게 되면, 자, 딱 한 놈에 우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고 이제 캐릭터 내리겠죠. 내리게 되면 이제 팀 동료들이 와서 뭐 축하해주고, 와, 1등 했다. 라고 할 텐데요. 자, 시상대가 어디 갔을까요? 아까 보여드린 게 다 전부인데, 시상대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요 정비팀
있잖아요. 정비팀이 그 뒤로 돌려주시면, 자, 그 뒷면을 활용했습니다. 뒷면을 활용해가지고요. 자,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수성대를 만들어가지고요. 옆에 계단 만들어서 계단 타고 올라가시면 되겠고요. 앞에 뭐 난간이 있고. 자, 앞에 보시면은 마이크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자, 저기 뭐 마이크인 줄 알았는데, 요게 보시면 저기 레고 미니 피규어 스케이트보드 다리에 끼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 끼우시게 되면 스케이트보드 탈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요걸 이제 자동차로 표현해서 자동차 트로피, 그걸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자, 1등 수상하신 분, 자, 손에 잡고, 자, 이렇게 올라가셔서, 자, 이렇게 아름다운 밤이에요. 자, 우승의 영광을 담비스님께 돌립니다. 자, 고 캐릭터 돌아가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요런 스토리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제품인데요. 기존 스피드 챔피언이랑 좀 다른 느낌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레고 시티 같다는 느낌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트럭도 같은 분 독특한 생긴 이렇게 큰 트럭도 하나 들어가 있는 제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4피스짜리 제품이고요. 2016년도 3월에 나온 대형마트 가시면 74,900원에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자, 관심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포드 같은 경우에는 요 시리즈 아까 요게 이제 한노드 A 시리즈라고 그랬잖아요. 그 T 시리즈라는 거를 이제 해리 포드가 이제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되게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신문 기자들이, 아니, 열차가 있고, 시간 되면 기차로 가고, 마차도 있는데, 뭐 이런 쓸데없는 거를 만들고 돈 낭비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포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이거 분명히 된다라고 하고, 절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편하게 사는 것도 다 포드 덕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믿는 가치, 그게 옳다고 판단하시면, 나쁜 일이 아니라면 꿋꿋하게 밀어붙이셔서 자신의 꿈과 소원 이루시는 그런 하루하루 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